the lake closet.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발표하고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MC로 쓰는 명진 또 길이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어서 제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지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126장 천사 찬송을 다 지키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세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성가대원들 감사 많이 드립니다. 다음 우리 교회의 반석이신 소환센터가 발표하시겠습니다.
인센터 분들 빨간 신호 있던데요. 누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율동도 너무 귀엽게 하셔서 반했어요. 이어서 사랑스부터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리코딩 계속 괜찮은데 Thank you.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시나 기는 없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듣고 있지 않을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찬양하실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 크게 찬양해 주세요. 다음 순서로 우리 학생부와 학생부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재밌게 보셨죠? 주마야 왜 누나한테는 노래 불러주러 안 왔어? 섭섭하다. 예, 저한테도 안 불렀어요. 다음부터 불러주세요. 학생들이 짧은 영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누나가 단순히 그 영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에게 들어와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방황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워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그 길을 막으며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살리사 우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지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연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我。
저는 인생이가 예수님 역할을 너무나 잘 소화하는 게 진짜 멋있었어요. 저 은승이가 사갔다는 장면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고 또 주연이 언니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저희 학생들 정말 잘했죠? 네, 마지막으로 김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찬양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소리를 저에게서 나왔는데 원래 앞에서 듀엣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냥 건너뛰어서 제가 사실 목이 지금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배려를 잘해 주셨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순서를 또 넣어주셨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그 가사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소리
네,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목소리로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MC를 맡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떨려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었어요. 네, 누나 같이 해서 덜 떨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갑자기 MC를 맡게 돼서 10분 만에 멘트 잡고 앉아서도 뭐라고 해야 될지 계속 영진이랑 상의하고 그랬는데요. 영진이가 옆에 있어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굿팀. 오늘 저의 부족한 진행에도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MC를 맡은 영진이와 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아까 우리 교육부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각 우리 센터 참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유 목사님하고 저만이 안 했는데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또 그런 눈부신 영광보다는 예수님 계신 말구유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비밀을 키워나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소망 센터에 계시는 모든 분들까지 그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2014년 저물어갑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들이 계속해서 저희들 아름다운 감정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